힘주면 되죠? 네. 설날이면 우리 가족은 늘 할아버지 댁에 다 모였답니다. 손자들이 세배를 드리면 할아버지는 이런 덕담을 하셨죠. 야, 너 시험 점수 몇 점이야? 90점이야.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공부하지 마! 점수가 너무 높잖여! 왜요? 너가 대학 보내려면 내 아들 등골 빠져. 공부하지 마. 돈 들어. 난내 아들 힘든 거 보기 싫어. 공부하지 마, 임마! 그리고 다음 손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몇 점이야? 저 75점이요. 뭐야, 그게? 뭐가요? 어중간하잖여, 임마! 점수가 어중간해도 욕도 못 하겠잖아, 임마! 점수를 더 낮춰, 임마! 자, 막내, 너는 몇 점이요? 저는 이번에 52점 받았어요. 그래? 네가 효자다!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는 게 효자요. 넌 공부 못해서 아주 마음에 든다. 더욱더 점수를 떨어뜨려라! 그런데 그 52점짜리 막내가 할아버지의 그 말이 서러웠는지 그 후로 도끼를 품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글쎄, 아 글쎄, 서울대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셋째가? 우와. 그러자 깜놀한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연락 두절이십니다. 그래서 청취율 1등 방송 컬투쇼에 공개 수배합니다. 할아버지를? 경남 거창에 사시는 79세 이수창 할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전화를 진짜 안 받으신다고? 올해 이야기 같은데, 올해. 올해? 혹시 합격을 했나 봐요, 서울대. 아, 그 새로운 방법이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열이 받아가고 얘가. 독을 품고 해버리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 누구한테 소매치기를 당했나? 얘기가 또 그렇게 버스에서 가면은 집에 못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갖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휴. 야, 그 손자 대단하다 근데. 일단 서울대 합격을 축하드리고, 서울대는 근데 또 학비가 국비죠? 싸잖아요. 전화 자금 받으시면 들어왔으면 좋을 것더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저는 8만 원이요. 8만 원. 네. 저도 7이요. 아니, 저도 8이요. 너도 7이요? 이미 7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군요. 나도 8. 8만 원이요. 8만 원!